안녕하세요. 달밤의 오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은 처음이죠. 첫 번째 영상은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거든요. 이 1년 사이에 무려 1,500분이 넘는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고 정말 많은 댓글과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은 댓글 읽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든 댓글을 다 읽어드릴 순 없어서 기억에 남는 댓글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 자랑할 거 있어요. 드디어 카메라 샀어요. 매번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질이라든지 색감 같은 게 정말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소니 알파 6400을 구매했거든요. 그랬더니 화질도 너무 좋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뒤에 날아가는 것도 생겼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박안영님, 유튜브에 댓글 달고 추천까지 눌러본 게 손에 꼽는데 정말 소리가 아름다워서 누르고 갑니다. 저도 오보에를 6년 정도 배웠는데 정말 들을수록 배울수록 너무 아름다운 악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곧은 소리를 내면서도 동양풍도 잘 어울리는 악기.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그만큼 값어치의 소리를 내는 듯.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네, 박안영님 댓글 감사합니다. 아, 오보에가 서양 악기인데도 우리나라의 그 한이설인 느낌, 그 국악기가 내는 그 구슬픈 소리를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느린 노래와 감성적인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풍을 좀 더 찾는 것 같아요. 슬프고 살짝 공양적인 그런 느낌의 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연, 홍연, 상사와 시대를 초월한 마음같이 동양적인 느낌이 막 살아있는 곡들을 연주할 때 더 재미있게 연주했던 것 같아요. 네, 유나 김님, 저는 30대 후반에 오보에를 시작해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든 초보 취미생이에요. 음색이 어쩜 이런가요? 항상 감탄하며 잘 감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늘 감사해요. 항상 응원할게요. 네, 유나김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 차면은 얼마 안 되셨는데 열심히 연주하셔서 멋진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니 오보이스트님, 오보에 앙상블이 쉽지 않은데 인원 모으는 것부터 난제인데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신 게 연주하는 모습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연주자 한 분 한 분 모두 대단하십니다. 멋진 연주 잘 듣고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 영상은 열대의 오보에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연주한 영상이었는데요. 학생들과 제자 연주를 하면서 특별한 연주를 하고 싶어서 집에서 각자의 파트를 연주하게 한 다음 하나의 영상을 합쳐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사실 찍을 때는 학생들이 이게 뭔가 싶었는데 하나로 합쳐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뿌듯해 하더라고요. 저도 하고 나니까 이걸 드디어 해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참 재밌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미니 오보이스님이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정레전드님, 의안이 여기는? 윤봉길 생가 아닙니까? 라고 하셨어요. 네, 여기 제가 촬영하고 올렸는데 바로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윤봉길 생가가 아주 가을가을하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바로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댓글 감사합니다. 이병렬님, 그렇지 않아도 연습하려고 악보 다운받아놨는데 오랜만에 보니 입 안쪽이 너무 아프네요. 오보의 소리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소리라 마약이죠. 선 좋아요 감상입니다. 아, 그리고 배경화면이 날로 지나는 것 같아요. 오보의 커버 맞아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이병렬님도 저와 마음이 통하셨네요. 제가 문리버를 되게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 할까 하다가 제가 채널 이름이 달밤의 오보에잖아요. 그래서 밤에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연주를 했는데
악기로 영상을 하는 것보다는 밤의 느낌? 자장가 같은 느낌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잔잔하고 어두운 느낌으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이병렬님이 칭찬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양형택님, 미가 엄청 시원시원하네요. 저는 미 불안정하던데 라고 하셨어요. 미가 상당히 고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법하고 호흡이 불안정하면 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연습하시고 미를 부시면 아무래도 좀 더 잘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초 연습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태정김님,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보의 연주로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숨이 너무 길어서 깜놀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오보에는 구멍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다른 악기보다는 숨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다른 악기는 숨이 부족해서 힘든 악기인데 저희는 숨이 너무 남아돌아서 막 호흡이 가빠 올라서 힘든 악기거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이멍멍님,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보에라는 악기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진짜 소리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연주하시는 분이 진짜 달콤하게 연주하신. 듣다 보면 나 막 연애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음. 이분 연주 매일 들으면 건강검진 때 당뇨 나올 것 같아. 아, 너무 달달해. 그리고 연주하실 때 진지한 눈빛 나올 때 심쿵함. 아, 이런 댓글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아, 제 지인 아닙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아, 이런 댓글 너무 재밌네요. 멍멍님 감사합니다. 박은경님, 저도 오보에를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처음에는 오보에가 신기해서 오케스트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오보에가 행복해지고 힐링이 되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래희망도 오보에 연주가입니다.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어요 라고 하셨어요. 상 축하합니다. 와, 너무 멋지네요. 오케스트라도 하고 대회도 나가서 상 타고 앞으로 멋있는 오보이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네, 댓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이름과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저도 함께 관객분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너무 영상 올릴 때마다 댓글이 어떤 게 달릴까 궁금해하고 어떤 걸 또 궁금해하실까 이러면서 댓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댓글 아직 안 달아주신 분들 편하게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앞으로 오보에 관련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보에를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달밤의 오보에였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연주 영상과 오보에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